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 디자인 기능 사기출 문제 iDesign 연구소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초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네임은 로고, 사이즈는 A4, 위드는 210mm, 하이트 297mm,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선의 색상은 없음, 면의 색상은 CCDC2A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도형이 I자 모형이 되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도형 편집이 끝나면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캐릭터는 맑은 고딕, 볼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에 iDesign 연구소를 입력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면 색상을 CCDC2A로 설정합니다. 원형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아래에 받침대를 만듭니다. 문자를 선택하고 면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타입, Create Outline 메뉴를 통해 문자를 면의 속성으로 변경해줍니다. 디자인 공고와 비교하여 검토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통해 로고.eps로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